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이지타임의 오현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을 은혜의 강장 105면에 있는 축복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 글을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을 세워보자. 허친스 부인은 선천적인 병으로 인해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 다니던 중 그녀에게 잠시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그녀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방금까지 제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았는데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사업의 실패에 낙담한 젊은이가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을까? 친구는 잠시 깊이 생각한 후 지혜롭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네가 깊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에. 감사라고? 대체 자네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업에 실패한 젊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인생의 법칙에 관해 말하는 걸세. 지금 자네가 처한 역경에 온 관심을 집중해 보게나. 그러면 점점 그 역경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될 걸세. 생명의 특권에 감사하게. 그러면 자네의 삶은 더욱 밝아질 걸세. 더 적게 불평하고 더 많이 감사하란 말이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준 가장 훌륭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어떤 한 불행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가장 감명 깊게 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적게 불평하고 더 많이 감사하자. 더 적게 불평하고 더 많이 감사하자. 이 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법칙, 인생의 좌우명을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